이 작품 역시 반구가 아르레 머물던 시절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서명은 없지만 세 통의 편지에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그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중 빌헬미나에게 보낸 편지 속 한 구절을 볼까요? 푸른 밤, 카페 테라스에 커다란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어. 그 위로는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아르레 오고 바로 이곳에서 밤을 그리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야. 창백하리만치 옅은 하얀 빛은 그저 그런 밤 풍경을 제거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지. 나는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사용했어. 그리고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광장은 노란색으로 그렸단다. 특히 이 밤하늘에 별을 찍어넣는 순간은 정말 행복했단다. 이 작품이 그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루이 앙크탱이라는 작가의 클리쉐 거리, 저녁 5시 정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도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묘사했다는 주장도 있고, 반고흐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 모파상의 벨 아미소 거리를 배경으로 그렸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통된 사실은 1888년 반구흐가 플라스디 포럼 광장을 헤매다 발견한 카페를 그린 것이라는 점이죠. 이 그림 속 카페는 1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는 이 작품 속 카페와 더 닮아 보이기 위해 카페 외관을 노랗게 리모델링했다고 하네요.